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미국에서는 이제 FOMC가 끝나서 본격적인 긴축 얘기가 스케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 시장은 저희 글로벌 레벨에서 알아봤듯이 지난번에 경제공작회의 네. 하면서 전체적 시장 안정 위주로 가겠다 해서 긴축의 반대인 어떻게 보면 여긴 좀 돈을 좀 푸는 분위기로 가지 않나 그런 기대를 저희가 좀 갖고 있거든요. 네. 이번 금요일날 있었던 경제공작회의 또 안정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가장 주제였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그 오늘은 경기부양책 어떻게 도대체 할 건지 얘기를 좀 드리러 왔고, 네네. 그게 이제 힌트는 결국에는 얘네 이제 정책이 중요하니까 지난주 금요일 정책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공작회의는 연말에 하는 이제 내년의 청사진 회의인데 안정을 방점을 좀 찍었고,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이제 매년 이걸 보잖아요. 저도 이제 좀 지겨운데, 네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책을 하나하나 단어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저희가 몇 가지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작년에 연말에 12월 달에 저희가 중국이 감독 규제 강화한다고 그러고 네. 단독점 이런 걸 하도 내세워서 설마 이제 올해 뭐 그렇게 세게 하겠어 했는데 아시는 대로 그 주가가 이제 그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고 올해의 경우는 그 지방 관료들이나 이제 그 당원들한테 좀 출발점 자체를 좀 다르게 시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은 이제 20기 지도부가 11월쯤에 이제 새로 등장을 하고 이미 익히 알려진 대로 이제 3년임을 그분께서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스탠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정과 뭐 평안함을 조금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세 가지 위험에 좀 처해 있다. 그러니까 위험이라 하면 이제 수요 둔화 그리고 공급 충격 기대 약화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세 가지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직시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조금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는 있는데 어쨌건 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시를 좀 한다는 얘기를 한 건 좀 다행인 것 같고, 제가 이제 현지에 뭐 주재원 친구도 있고 저도 이제 뭐 북경대에 나왔기 때문에 현지에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기업들의 좀 심리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산업 규제도 굉장히 강했고 네. 돈도 안 풀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바꿔보겠다라는 스탠스로 일단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그 지방 정부나 이제 부처들에게 일단 내년의 정책 우선순위는 올해는 약간 군기 잡고 뭔가 감독 규제가 우선순위였다면 내년에는 일단은 경기에 도움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적은 거죠. 대놓고.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이제 최근에 문구 본 것 중에서 한 5년 내 가장 적극적으로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과 함께 그거에 대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 부양이라고 좀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실 중국이 정책 쓴 것들 대부분은 7월에도 뭐 지준율이나 한번 하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그냥 경기 방어 정도. 이제는 경기 부양에 좀 걸맞지 않나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번에 경제 공작 회의에서 안정이라는 단어를 썼던 게 그냥 뭐 평상시에도 그런 단어를 항상 썼던 게 아니라 최근 5년 내 보면은 이 정도면 좀 꽤 강력한 경기 부양책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좀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도 이제 왜 뭐 연말 되면은 뭐 국내 교수님들이 올해를 특정하는 사자성어 이런 거 막 정하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이제 함축적인 한자를 쓰니까 작년에 이제 그 단어라면 이제 규제였던 것 같고 올해는 이제 안정인 거죠. 그리고 안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문구 자체가 굉장히 좀 강조됐기 때문에 주가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조금 이례적으로 부각을 시킨 게 맞고요.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이제 경기 부양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면 일단은 내년에 그 재정 정책을 좀 많이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재정 정책이라 하면 오늘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인프라 투자를 땡겨서 해라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그 재정이나 채권 같은 거 발행을 집중적으로 해서 네. 상반기로 좀 급히 땡겨라.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녁에도 그렇고 계속 하는 얘기가 일단은 늦게라도 채권 발행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이제 총화를 만들었으니까 내년 1, 2월부터 집행을 좀 해라. 그래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텍스 컷, 이제 감세 정책이죠. 그런 것들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소비 경기도 좀 형편없어요.
시장에서 저희가 이제 뭐 내년에 국내도 그렇고 테크 보시면서 중국의 뭐 스마트폰 판매나 자동차 이런 거 좀 유심히 보셔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소비 심리가 굉장히 안 좋고 소비 자체가 굉장히 둔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프라 투자도 중요하고 또 추가적으로 정부 소비나 이제 돈도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재정정책을 굉장히 좀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재정정책이 중심이고 통화정책의 경우는 그 공식적으로 경제공작 회의에서는 그냥 뭐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확장형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1분기에 금리 인하도 고려될 것 같다. 가능하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릴 내용 중에 일단 금리 인하도 지금 고려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건 어제 FOMC에서 매파적으로 얘기를 했고 사실상 내년에 한 세 차례 정도 빠르면 뭐 4월에 고려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타이밍 자체는 지금 12월부터 내년 4월 정도까지 중국이 선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분명히 이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 하게 될 경우 좀 앞당겨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국이 기준금리가 도대체 뭐야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그 중국의 기준금리라 하면 이제 매달 20일 날 고시되는 LPR 대출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은행권에 적용되는 금리인데 그 금리를 사용해서 뭐 그게 5BP든 10BP든 좀 미국과 좀 다른 행보를 상반기에 이어갈 가능성도 저는 조금 예상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전반적인 재정과 통화 정책 톤이 상당히 좀 완화적이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뭐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더 빨리하고 테이퍼링은 뭐 두 배 정도 속도를 해서 이제 3월까지 끝내겠다. 이렇게 좀 물가 때문에 긴축을 네.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은 반대로 경기를 부양하고 뭐 기준금리 인하를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미국하고 거꾸로 가는? 뭐 당연히 어느 나라든 예, 예. 지금 뭐 전 세계 중앙은행일 수 있는 뭐 FOMC랑 싸우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선제적으로 대출이나 통화량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행보를 했고 이제 중국이 자체적인 원인하고 미국이랑 상대적으로 고려해서 두 가지를 다 이제 금리나 할 수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체적인 원인은 많이 충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미국, 중국도 있습니다만 네. 이 구조적인 어떤 일부 이제 생산자 물가에 좀 특화된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물가 압력이었고 실제로 소비가 그렇게 원활하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르면 완화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실 소비자 물가는 크게 전가될 것 같지가 않다. 그래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더더욱이 10월부터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경기는 지금 중국의 성장 하한선이 5% 정도인데 3분기 기준으로 4.9%. 그리고 저희 예상의 4분기는 어제 나온 중국의 11월 데이터를 봐도 좀 형편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4분기 성장률도 4%대 정도 생각을 하면 일단은 경기 방어적인 측면이나 경제공작회의에서 나온 어떤 내용들로 봤을 땐 가능하고 그러면 정책 의지랑 미국과의 상대적인 어떤 금리차 네.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야 해야 되잖아요. 환율 같은 거. 근데 지금 현재로서 보면은 미중 금리차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 기준으로 보면은 제일 많이 벌어졌을 때가 그러니까 중국이 금리가 높으니까 250BP 정도 그러니까 0.25% 정도 벌어졌던 그러니까 2.5% 정도 벌어졌었고 예. 실제로 지금 좁혀져서 한 130BP 1.3% 정도인데 이게 과거에 FOMC가 금리 올릴 때 중국과의 괴리보다 훨씬 더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30BP 정도면은 저희 경험상으로 보면은 70-80BP 정도까지 좁혀지기 전까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본 유출이나 환율에 대한 부담도 현재 크지 않고 뭐 대부분 중국에 대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위안화가 대단히 최근에 강세라는 건 또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한다면 좀 빨리 치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과 미국의 지금 결정적인 차이가 미국에서는 그 소비 심리가 좋다. 네. 소비가 살아나고 네.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 지금 걱정이 소비자 물가 상승 걱정이 있는데 중국은 반면에 그 소비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공급 쪽에 좀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공급자 물가는 올랐는데 소비자 물가는 지금 전가되지 않고 있다. 그게 안 오르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이제 경제 공작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청사진은 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네,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뭐 통화 재정 쓰겠다, 아까 방금 금리 인하도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그 경제 공작회의에서 하나만 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중국의 주도주 얘기도 되고 올해 워낙 그 탈탄소 한다고 얘네 석탄 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지난번에 와서 요소수 얘기도 좀 드리고 네. 그 사단이 났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번 그 경제 공작회의에서 한 두 가지 얘기를 좀 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중국 관련해서 조금 많은 어떤 왜곡되거나 혹은 굉장히 많이 이제 질타를 받는 것 중에 이제 공동부유 정책 굉장히 좀 이질적인 것들 네. 양극화 해소하겠다고 하면서 분배 얘기하면서 시장에 이제 관련주들이 많이 폭락을 했고 또 하나는 탈탄소 정책이 만든 부작용들이 올해 좀 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도 굉장히 의식을 한 건지 일단 공동부유에 대해서는 장기 정책이다. 뭐 2049년까지 한다는 거니까 네네. 일단은 무조건 분배부터 하진 않을게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년에 저희가 걱정했던 것 중에 이제 중국의 부동산세, 그러니까 종부세 같은 거 도입하고 네네. 이제 부자들의 좀 괴롭히는 일종의 소비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강하게 도입하는 걸 걱정했었는데 일단은 약간 케이크나 파이를 좀 키우면서 다 같이 키우면서 분배하는 거지 뭐 무조건 분배부터 시작하진 않겠어라고 일단 강조를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석탄 관련해서 올해 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석탄 사용도가 65% 정도 이상 의존하는 나라가 갑자기 석탄 생산을 뭐 5, 6%대로 줄이고 소비 수요도 많은데, 그러니까 석탄 수요도 많은데 불구하고 이제 발전이 딸리고 전력난도 발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재생을 좀 강요하는 건 좋은데 석탄 사용을 조금 좀 무리해서 줄이기에는 조율이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경제공작회의 그 자료 제목을 이상에서 좀 현실로 컴백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린 게 본인들이 좀 목표를 이상적으로 잡아서 시험해보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당히 놀란 부분들이 많았는데 약간 그 내년에는 조율이나 이런 걸 좀 해보겠다라는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 신재생 투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도주라는 생각에 변함은 없는데 석탄을 줄인다고 해서 수혜본 산업들도 꽤 있거든요. 뭐 화학제품이나 석탄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좀 공급이 늘 수도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날아오는 거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건 석탄에 대한 사용도 약간은 좀 더 유들있게 하겠다. 뭐 이런 느낌을 회의에서 좀 제시했습니다. 아, 내년 봄 미세먼지 비상이 있는 건가요? 뭐 구조적으로 최근에 주는 것 같긴 해요. 몇 년 전 대비해서는 확실히 미세먼지가 낮잖아요. 뭐 그게 예. 중국이 업황이 안 좋아서 그렇게 보신 부분 시각도 있고 그런데 확실한 건 중국이 뭐 안 하던 갑자기 탈탄소나 석탄 줄이고 뭐 쓰레기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내년에 뭐 그런 걸 다시 완전히 되돌린다기보다는 올해 분명히 부작용이 컸잖아요. 8월에 연료탄이 막 200% 300%씩 오르고 네. 전력을 막 꺼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갔으니까 난리가 났으니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조금 되돌림성 조치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주도주가 중국에서 화학이나 철강의 생산을 줄이고 중국 쪽에서 이런 신재생 쪽이라는 생각의 변함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내년에 상반기에 전력 수요가 뭐 많이 몰리는 시즌에는 석탄 공급을 좀 더 완화를 해보겠다. 그래서 조금 꼬리를 내린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공동부유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상반기 관련주들의 약간의 이제 되돌림 뭐 예를 들어 플랫폼 규제 관련해서 눌렸던 거나 혹은 공동부유 관련해서 소비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뭐 제약주라든지 뭐 교육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의 이제 좀 단기 턴어라운드 뭐 이런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이번 회의에서 조금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부에서 알아본 내용이기도 한데 중국의 석탄주들이 조금 고개를 좀 들었더라고요. 네, 오늘 주도주가 석탄하고 철강이었습니다. 예. 철강은 인프라 때문이었는데 석탄은 이제 뭐 약간의 이제 공급 제한을 좀 완화하거나 혹은 석탄 관련된 정책을 조금 가격이 이제 최근에 다시 폭락을 한번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석탄 관련주들이 이제 정책의 어떤 미세 조정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었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 큰 틀에서의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했다 그러니까 석탄주도 좀 네. 고개를 좀 드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위원님 뭐 전반적으로 네. 인프라 투자도 있고 시당경 쪽에서도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호흡 조절해 나가는 이 속도 조절해 나가는 이제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도 이제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뭐 수혜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업종들은 좀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일단은 내년에 수혜라고 한다면 그 제가 이제 인프라 투자 얘기를 짧게 좀 드리면 중국이 내년에 경기 부양 수단으로 이제 재정 얘기를 드렸고 네네. 인프라 투자가
중국 인프라 투자가 이제 예전에 저희 뭐 국내 두산 인프라코 지금 현대 두산이지만 인프라코 뭐 굴삭기라든지 예전에 토목공사 이런 거 한창 할 때야 뭐 좋았습니다만 인프라 투자가 지금 거의 17년 내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거든요.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어제 나온 데이터 기준으로는 연간으로 지금 0% 성장입니다. 중국이요? 네, 중국의 뭐 철도 무슨 도로 토목공사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완전히 형편없이 지금 빠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내년에 이제 인프라 투자가 올해 한 1%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한 9에서 10% 정도 인프라 투자를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중국에서 정책을 좀 밀어붙인다면 인프라 관련주 좀 보세요라고 국내나 중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인프라 투자 반등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내년에 지금 어렵잖아요. 중국 부동산 네네. 경기가. 그래서 건설 경기가 분명히 상반기에 냉각될 텐데 보통 중국이 부동산 경기가 한 2개에서 3개 분기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반대로 정부 인프라 투자가 들어온 경험이 있고요. 예전에 2015년에도 그랬고 2009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는 일단 당위성 측면에도 좀 그 당위성이 확보가 됐고 그 재정은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총알은 이미 구비가 좀 돼 있고 그다음에 어디다 투자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데 예전처럼 100% 토목공사를 하진 않고요.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내년에 만약에 9에서 10% 증가하는데 한 100을 투자한다. 그러면 그중에 한 40%는 여전히 도로나 철도가는 하드 인프라. 저희가 이제 전통 인프라를 40% 보고 60%는 중국의 신형 인프라하고 에너지 관련 인프라 투자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좀 기대를 저희 중국에서 좀 했었던 5G 기지국 같은 것도 원래 신형 인프라 컨셉으로 네. 중국 매니저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가 실제 기지국 투자 이런 게 좀 미미해서 이제 많이 이제 좀 식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이제 그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 전기차 충전소, 수소 스테이션, 그 다음에 네. 중국이 전기를 만들어도 송배전이 약하기 때문에 특고압이나 전력 그 어떤 송배전망 같은 관련 기업들 또 무엇보다 풍력이나 해상 풍력 또 원전이나 수소 이런 투자들이 약간 에너지랑 인프라랑 섞어서 이제 묶어서 좀 중국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 2주 동안 경제공작회의 전후로 중국에서 가장 아웃퍼폼한 업종이 이제 인프라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철강 관련주들이 조금 바닥을 잡는 것도 비슷하게 이제 관련된 기대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 보시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글로벌 라이브야 뭐 미국장을 많이 보실 거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국내 국장까지 보신다면 내년에 1분기에 관련해서 저희 이제 그 철강이나 화학이나 또 기계나 이런 것들 좀 보실 때 인프라 투자 1, 2월부터 반등을 세게 할 거거든요. 대출이 풀릴 때 같이 풀리고 그래서 좀 인프라 관련주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제 내년에 좀 수혜 업종으로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 된 이후에 뭐 새로운 뉴딜 네, 뭐 그래갖고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업종을 미국도 밀고 있고 뭐 우리나라도 K뉴딜이라 그래서 네. 뭐 데이터 댐을 만든다고 뭐 디지털 뉴딜을 또 한다 그러는데 네. 중국도 그렇게 친환경이나 아니면 뭐 그런 데이터 센터 같이 네. 이제 그런 식의 뉴딜에 좀 뛰어들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쪽의 업종들은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좀 연동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 중국이 그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대출을 엄청 지원해주는 분야가 그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예, 뭐 디지털화 시키는 쪽도 그렇고 또 스마트 시티 관련된 투자도 그렇고 또 지금 뭐 전기차나 수소 스테이션 이런 충전소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지금 중국에서 저희가 그때 전망 때 저희가 이제 갖고 다니는 그림이 있었는데 올해 9월 10월까지 풀린 중국의 대출 중에서 그냥 제조업은 그게 전통 제조업이든 신재생이든 테크 기업이든 간에 대출이 그냥 족족 나와요. 그래서 연간 막 30%씩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도 그 리커창 총리나 이쪽 회의에서는 계속 제조 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제조업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프라 관련이든 그쪽 이제 신형 인프라든 그쪽 투자들이 좀 있어서 내년에 아마 그 돈이 족족 꽂히는 대로 관련된 투자들 기대가 좀 있어서 주가가 좀 선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주가들 보실 때 계속 저는 본토 상해 심천 시장이 더 좋다. 왜냐하면 하신다면 계속 그쪽이 제조 비중이 높고 돈들이 그쪽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돈의 흐름으로 좀 주도주를 따라가고 반대 방향에 있는 것들은 짧게 보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키우겠다는 쪽을 보자는 게 이제 최근에 인프라 관련해서 돈줄의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을 하고 심지어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있다고
하니까 네. 중국 시장이 뭐 올해처럼 네. 뭐 긴축 이런 이슈가 없으니까 좋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긴 하는데요. 위원님 얼마 전에 뭐 미국이 또 블랙리스트 네, 네, 중국 네. 기업들 좀 늘린다 네. 뭐 이런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또 중국에 대한 견제가 미국이 또 더 강해질 것 같은 생각도 있는데 네. 이런 건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그 제가 11월에 전망 내면서 저의 주장은 외교나 대만이나 기술 견제는 뭐 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하는 말투일 수도 있는데 이제 악재 상수하다 뭐 이미 선반영됐다 혹은 이미 알고 이건 있다. 상수해요라고 얘기를 예. 드리고 몰랐던 부분에서의 협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가 제 이제 주장이었고 그게 하나 중에 이제 관세이나 할 거다 관세를 서로 이제 할 거고 나머지 이제 시장 개방이나 위안화 관련된 협력도 있을 수 있다 그게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그 좀 좋은 쪽의 얘기였고요 근데 생각보다 11월 달에 그 정상회담 갖지 않은 그 전화 통화를 한 이후에도 예, 예. 지금 인권 문제로 계속 그 등재를 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SMIC 말고도 지금 뭐 바이오테크 기업들이나 포함해서 다 지금 뭐 리스트에 등재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역시 그 바이든 정부는 명분이나 원칙적인 거에 대해 좀 많이 일단은 확보를 집착하는 것 같아요. 즉 본인들이 계속 민주 진영이나 중국과 이제 반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외교적 보이콧을 꼭 하고 세팅을 그걸 하고 뭘 하더라도 이제 실리를 찾겠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아서 지금 12월까지는 명분 확보 측면에서 제가 보기엔 강력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찌 됐건 견제하는 류의 이제 이런 투자 금지나 블랙리스트 등재 계속 할 거고 대만 관련해서는 저는 내년에도 리스크는 리스크인데 이제 이런 외교적인 쪽에서 대만은 서로 선은 그어놨다고 보여집니다. 하한선은. 그래서 그거는 저는 걱정은 안 하는데 앞으로 조금 계속 보셔야 되는 거는 여전히 계속 주장하는 거는 관세 인하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관세 관련해서는 고율 관세는 중국 견제용으로 계속 유지는 하지만 실제로는 구멍이 숭숭 날 수 있는 관세 인하 조치를 좀 그 최근에 이제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11월 달에 발간한 자료들 중에서 이제 관세 인하 관련 내용이 좀 있는데 어쨌건 미국이 요구해서 그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12월 달에 이제 발표가 좀 앞두고 있어서 뭐 당분간은 그냥 병행할 것 같아요. 양쪽이 계속 외교적으로는 이쪽은 러시아랑 붙고 저쪽은 저렇게 그냥 계속 뭐라고 하고 대신 그 본인들이 좀 급한 실리적인 부분은 협력 사항이 1월 전에 계속 나올 걸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수출이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양쪽의 공급망 공조나 인플레 압력이 좀 완화되는 신호로 1월까지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뭐 관세 인하를 밸류에이션 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발표되면은 또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 기업들은 좀 좋아질 수도 있고 네. 또 미국이 물가가 저렇게 높으면 뭐 관세를 조금 낮추는 게 물가에도 좀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옐런 장관도 계속 이제 주장하는 거고 일단은 관세 인하는 프로세스를 진행 중인데 뭐 그쪽도 안에 부처 안에서도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재무부 생각이랑 USTR이랑 상무부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율 중이라고 지금 보여지고 12월에 저희가 이제 팩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미국 기업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준비 중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나 배제가 될 거냐, 관세 인하가 될 거냐를 저희가 주목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일이고요.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외교적으로 부분이나 중국 기업이 계속 블랙리스트에 등재되고 이런 이슈들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런 기업들을 이제 최대한 피해서 당연히 이제 추천을 드려야 될 것이고 본토 시장 자체는 뭐 특별히 그 관련된 그런 영향에서는 뭐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투자 심리는 좋지 않겠습니다만 일단은 펀더멘탈 좋아지고 경기 부양하는 쪽을 좀 더 바라보고 그게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국내 증시도 분명히 중국이 정책 완화를 하거나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네. 상징성의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12월 달 LPR 대출 금리라는 게 이제 고시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가시권은 들어옵니다. 12월 20일 고시, 뭐 1월 20일 고시, 혹은 또 기습 인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날짜들 좀 보시면서 중국 쪽 그 어떤 금리 이벤트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뭐 블랙리스트 이런 걸 상수라고 봤을 때는 네. 방금 이제 말씀하신 금리 인하 같은 예상치 못한 이벤트 또 그리고 지금 뭐 관세 인하 네, 같은 네.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이 사이가 안 좋은 와중에서도 그건 상수를 깔고 가니까 좀 네. 호재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이펙트가 있어야 좀 호재지 않습니까? 네, 네. 이펙트가 있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어차피 뭐 미중 관계가 외교적으로 좋아져서 좋아지면 좋겠지만 네네. 사실은 뭐 좋아진다고 해서 저희가 시장에서 그렇게 어떤 뭐 임팩트 있게 보실 건 아니잖아요. 뭐 그게 최악으로 치닫지 않는지만 좀 보자는 취지니까 뭐 그럴 가능성보다는 질이 멸렬하게 좀 늘어질 것이고 나머지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에서의 협력 사항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뭐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요. 사실 뭐 동계올림픽도 중국도 뭐 오면 좋겠지만 뭐 푸틴만 와도 만족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막 굳이 그렇게 크게 외교적인 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해석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도 다 서구 국가들은 보이콧하냐 안 하냐로.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선 걔네 제로 코로나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지금 확진자 중국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걔 그쪽 기준으로는. 예. 그러니까 그쪽은 뭐 사실 제조업 타격도 좀 사실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잘 치룰지에 대해서도 조금 부담이 있긴 합니다. 선수들이 과연 그 버블에 들어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중국이 워낙 지금 3월 달까지 세게 패럴림픽 끝날 때까지 지금 제로 코로나 완전 유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행사 자체가 누가 오더라도 부담이 좀 있지 않나. 걔네 방역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 쪽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사실 변수가 많습니다. 중국이 지금 오미크론 환자가 조금 나온다는 뉴스들 때문에 시장이 휘청휘청 한번 했었는데 네. 그렇게 방역 기조를 세게 하는 나라들이라면 이런 오미크론 방역 때문에 네. 숫자가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숫자보다는 지역을 저희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 명만 나와도 어쨌건 막 500만 도시를 막 셧다운 시키니까 네. 최근에 나오는 지역이 안 좋은 게 저장성이라고 상해 근처인데 네. 제조업 국내에도 이제 영파라든지 뭐 그 저기 몇 개 이제 지역들이 좀 유명한 제조업 기지들이 좀 있는 제조업 단지가 있는 지역인데 그쪽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그쪽은 3월 중순까지 패럴림픽 끝날 때까지 이동 시에도 국내 이동에서도 좀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은 오미크론의 경우는 저 어디다 격리해 놨다고는 두 명을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퍼지는 쪽보다는 간헐적으로 지금 계속 나와요. 지역별로 나오면 사실상 그 서비스업이나 물류라든지 이런 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1, 2월까지 소비 쪽이나 이런 쪽에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예전에도 작년에도 코로나가 좀 퍼질 듯 하더니 어느 순간 0명 가까이로 가던데 이번 오미크론은 지금 조금 나온다는 것 같은데 과연 내년에도 이렇게 0명 가까이 유지할 수 있을지 네. 그것도 좀 제 생각에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백신 신뢰도가 높다면 저렇게 제로 코로나 할 이유도 없고 사실은 중국에서의 한 명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 100명, 1000명의 방역을 하는 셈이라서 네. 강력한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3월 달까지는 관련해서 제로 코로나 유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1분기가 저희가 내년에 경기 저점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1분기가 저점. 네, 1분기 어차피 저점인데 어떻게 보면 내수가 더 형편없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반대 대응도 사전에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오히려 형편없이 나오면 또 인하한다고 뭐 자산 가격은 세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자산 가격을 저희는 보는 거니까 이제 네. 명분상으로 보면은 실물 경제의 저점이 사실은 지금 대응의 강화의 기대로 1, 2월에 좀 펼쳐질 수 1월에.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 팀장님이 내신 레포트 제목이 이상에서 현실로 컴백이잖아요. 네. 네. 그럼 올해 2021년은 중국 정부가 조금 이상적으로 네. 뭐 공동 부유라든지 아니면 네. 뭐 친환경 강하게 한번 밀어붙였다가 뭔가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 2022년은 전반적으로 현실적인 대책으로 좀 돌리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사실 제가 또 일부에서 깜짝 놀랐던 게 중국 본토 시장이 안 좋다 안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코스피보다 성과는 좋더라고요. 수익률이 지수가. 생각보다 잘 버텼죠. 예. 네, 홍콩이랑 ADR이 너무 형편없이 빠져서 저희가 이제 그쪽 투자한 쪽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웠지만 본토는 또 나름 그냥 견뎠죠. 예. 네. 중국 투자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봤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지수 자체는 한국 코스피보다 셌는데 내년에는 또 뭐 금리 인하하고 현실로 컴백하는 정책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조금 기대해봐도 될까요? 저희는 뭐 계속 본토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네. 상해 과창판, 심천 창업판 뭐 이런 지수도 사시고 CSI 300 이런 거에서 굳이 중국 하신다면 네. 저희는 본토를 추천드리고 본토 있고 쪽으로. 본토 쪽을 조금 긴 그림에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연구위원님이셨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DRAM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